보험아 보험쌤 보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 이제 보험 중에서 가장 핫한 투수비 보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요? 예, 그럼요. 예. 지금 현재 투수비 보험 하면 어느 회사가 가장 핫하죠? 전 DB추천. DB요? 어디? KB? KB요? 예. 저는 메르츠요. 네. 예. 그러면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네. 오늘은 투수비 보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보험사님, 네. 그럼 투수비 보험 가입할 때 그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네. 질병 수술비가 가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네. 질병 수술비를 일단 준비를 하고 그 다음은 종수술비, 네. 그리고 그 다음은 특정 다빈도 수술비 이렇게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그렇게 순서대로요? 네. 자, 그러면 보험사님, 왜 그렇게 가입을 해야 되죠?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질병 수술비는 보장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네네. 넓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에 네네. 대해서 어떤 질병, 어떤 질병이 아니라 모든 네네.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네네. 보장 범위가 가장 넓고요. 네네. 일단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네네. 이제 다른 부분 필요 없이 어떤 방법으로 네네. 수술했냐에 따라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진단명에 따라서 네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다소 보장 범위가 네네. 조금 앞서 말씀드린 네네. 두 가지보다 네네. 더 적을 수 있어요. 네. 말씀 되게 잘하세요. 네. 너무 잘하세요. 예, 저 연습도 안 했는데 바로 한 번에 그냥. 네네. 예. 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질병 수술비 하면 이제 유튜브에서 네.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생소하신 분들은 과연 질병 수술비가 어쩔 때 보장이 되고 어쩔 때 보장이 안 되는지 그러면은 우리 보험사님께서 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네. 뭐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내가 약간의 내용 그대로를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병 수술비의 정의는요. 네네.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같은 종류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으시는 경우에는 딱 한 번에 하나의 질병 수술비만 지급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옆에 나와 있는데요. 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흡입, 천자, 그리고 신경 차단, 미용 목적의 수술, 피임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생검이나 복강경 검사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하루에 두 가지 수술을 하면 하나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보험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네. 이제 모든 보험사 거의 공통으로 표준 약관 되어 있어요. 네. 특히 메르츠 같은 경우는요. 체외파 충격 세석술 네. 아니면 창상 봉합술, 절개 또는 네. 배농술 아니면 도관 삽입술, 전기 소작이나 네. 레이저 냉동 응고술 아니면 하지정맥 시술이나 치근 아니면 치조골이 보상이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아, 하지정맥은 네. 또 어머님들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되는 손해 이런 게 없는데 매일치만 구체적으로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놓치기 쉬운 부분도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솔직히 일반인들이 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왜냐면 약관도 앞에 있지만 이거 성경지처럼 되게 깨알 같은 것이거든요. 맞아요. 분명 뭔 소리는 모르고 생소해서. 맞아요. 네. 그럼 부모님께서는 좀 네.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메리츠나 KB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질병 수술을 한번 받았을 때 네네.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1년 이후에 365일이 지나야지 네네. 다시 보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런데 D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매회 지급이 된다는 게 아주 장점이네요. 장점이고요. 네네. 자, DB 같은 경우에는 임신 출산 관련한 제왕절개, 네. 그다음에 치해, 오. 요실금 등이 네. 기본적으로 질병 수술비부터 보장이 대박이네요. 들어갑니다. 네네. 타자는 거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나와 네네. 있는데 DB는 네네. 안 된다는 조항이 전혀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저희도 유튜브 찍으면서 그 전에 그렇죠. 몇 번씩 얘기는 했어요. 언급은 했는데 다시 한번 총 정리하는 입장에서. 네. 그러면 질병 수술비가 좀 아무래도 DB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네, 확실히 유리합니다. 질병 수술비는 그냥 DB. 네. DB? 네. 네. 그러면 질병 수술비면 뭐 DB. 이제 질병 수술비 다음에 종수술비를 많이 가입하는데 네. 그 종수술비도 보험사님께서 네. 좀 친절하게 네. 한번 정의나. 종수술비 전문이다. 아, 종수술비요? 아, 그러면 제가 그 네네. 질병 종수술비에 대해서 또 네네. 정의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질병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네. 1종에서 5종까지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는 경우에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지급이 되도록 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질병 수술비처럼 똑같아요. 네네. 내가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네네. 받거나 네네.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는 경우에는요. 네네. 딱 한 번에 한해서
그 수술 중에 가장 더 돈이 높은 돈이 네네. 많이 나가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그럼 만약에 네. 하루에 내가 1종 수술하고 3종 수술에 해당하는 걸 같이 했다. 네네. 그러면은 몇 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종을 받으시는 거죠. 오 좋네요. 네. 그리고 종수술비 역시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가 있는데요. 이 종수술에서 보장이 안 되는 수술은 네. 치액, 유실금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모든 회사가 보장이 안 되는데 네네. 아까 질병수술비 DB처럼 네. 이 DB, MG, 메리츠 같은 경우는 보장을 해줍니다. 아, 역시 DB. 네. 역시 메리츠. 네. MG? 갑자기 네. MG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메리츠에서 저번 달에 뭐가 나왔죠? 7월 달에 7종이 나오면서 네. 이런 걸 싹 바뀌었어요. 어떤 패러다임을. 그렇죠. 네. 그래서 메리츠가 일단은 보상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DB가 좀 많이 보상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메리츠에서도 좀 더 폭넓게 보장이 된다고 맞아요.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네. 일단은 흡입이나 천자는 네. 질병 수술이나 아니면은 종수술도 보장이 안 해 주잖아요. 웬만한 보험사들이 기본적으로 근데 이랬어요. 메리츠가 이랬어요. 흡입 천자를 보장을 해 줘요. 아, 진짜요? 유일하게. 네, 네. 네, 그리고 물론 보장 한도도 크지만 여기 보면 창산 봉합술이라고 아세요? 네, 일단은 네, 그렇죠. 꿰매는 거. 예, 그렇죠. 그것도 보장을 해 준다는 거죠. 1종에서. 80만 원 것도. 그것도 해주고요. 뭐 핀 제거술. 일단은 삽입했을 때 원래 수술했는데 동일 질병, 아니 동일한 사고로는 원래 이 회사 보장 안 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메리츠는 핀 삽입할 때, 핀 제거할 때 모두 다 보장을 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365일이 안 지나도 해 준다는 거죠? 당연하죠. 아.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보장이 돼요. 뭐 자궁 흡입 소파술이나 아니 편도 고름 흡입술, 네 아니면 갑상선 조직 검사. 이거 조직 검사할 때 여기 흡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보상을 해준대요. 괜찮다. 대박이죠. 1종에서 30만 원. 네. 그리고 뭐 아니 그냥 수술 아닌데도?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포경 수술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해주고. 진짜요? 창피하네요. 예, 네, 네. 여자들 모를 거예요. 그 고통을. 네. 네. 아유, 아, 왜 그러세요? 여기 19금 될라. 네. 그리고 조혈모 세포이식 수술 같은 경우, 네. 7종에서 다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네. 거 가입 안 해도 되겠다. 그럼요. 근데 K사나 H사나 노치사, 이런 데 보장을 안 해준다고. 자, 여기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 예. 물론 매치 이거 영업자료인데, 일단은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절단, 절제, 굳이 문구 외에도 흡입천자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종에서 7종, 이런 부분도 핫해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그쵸.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종수술비는 아무래도 결론을 지으면 DB나 메리츠 이쪽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그 다음에 뭘 가입하라고 했죠? 특정 질병수술비. 그렇죠. 특정 질병수술비. 자, 그럼 특정 질병수술비는 네. 우리 핫한 우리 저기 부모님께서 네. 좀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일단 특정 질병 수술비 우리가 지금 계속 논하는 회사들이 네네. KB, DB, 네네. 메리츠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세 개 회사들만 네. 보고 놓고 봤을 때는 네네. 일단은 뭐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수술비가 운영되죠? 메리츠요? 메리츠가 88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KB는 112대. 네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DB 같은 경우에는 106대 그렇죠. 질병 네네. 수술비로 운영이 됩니다. 네네. 자, 요렇게 특정 질병 수술비가 106개, 88개, 뭐 116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네. 되는데 자 이렇게 가입하셨을 때마다 모든 회사들이 다 동일하게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네. 그 안에서도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메리츠랑 DB 같은 경우에는 녹내장으로 이제 레이저 눈에 네. 레이저 치료했을 네. 때는 네.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네. 그런데 KB 같은 경우에는 이 녹내장뿐만 아니라 모든 레이저 시술 시에 보상이 60일이 또 지나야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KB가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저 몰랐어요. 오빠 처음 들었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네. 역시 약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약과 공부. 네네. 자 그러면은 이런 데서 아무래도 좀 더 꼼꼼히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네. 특히 메리츠 같은 경우는요 특정 질병 수입에서 몇 가지 항목들이 50%만 보장을 준대요. 1년 미만씩. 아 근데 저는 네. 원래 네. 메리츠뿐만 아니라 네. 타사들도 다 네. 1년 이내 특정 질병 수술비가 다 50%만 지급된 줄 알았어요. 아니요 거의 다 100%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네. 물론 몇 가지 항목도 50% 되는 항목도 있는데 네. 특히 메리츠가 제가 메리츠 뭐 비싼 건 아닙니다. 아까 장점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50% 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고객 입장에서는 그걸 다 못 네. 보잖아요. 가입서에서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맞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좀 꼼꼼히 비교해서 장단점을 찾아가지고 네. 특정 질병 수술비를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DB 손해보험이 좀 더 장점이 있다. 왜냐? 임시 출산 요식은 제한적인 치액 이런 게 보장이 되니까. 그러면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어디라고 했죠? DB. 그렇죠. DB. 매치랑 DB. 이제 매치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축소가 돼서 보상을 하게끔 이제 좀 확대가 됐고요. 또 DB 손해보험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매회 보장이 되고 동의 질병 아니면은 임시 출산 제한적인 요식금 이런 게 모든 게 보장이 되니까 종수술비는 그 두 개 회사로 한번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더 좋다는 거야? 얘기 좀 해봐. 뭐예요 이거? 돌리게요. 어디가 더 좋은지 얘기를 좀 해봐요. 갑자기 자 갑자기 원래 이런 건 갑자기야. 아 저는 이런 거 하면 뭐 신문한 것 같아요. 저 경찰 탐구 안 가는데. 아이 딱대요. 딱대. 거짓말 탐정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본부장님 마음속에 1등은 DB다 메리츠다. 어디? DB다. 오, DB다. 네. 갑니다. 오, 두근, 가자. 두근두근두근. 과연 DB일 것인가? 아니야. 근데 찔끔. 아, 저 DB 많이 판매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네. 아, 진짜요. 아, 근데 되게 찔끔하네요. 전기가 오네. 아, 저 근데 아니구나. 아니, 아닌데. 저 이중 성격 아닌데. 부모님의 마음은 DB 아닌 걸로. 여기서 아무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DB 워낙 수리비가 강자니까 DB나 아니면은 메리츠 아니면 가성비 좋은 KB 쪽으로 이 세 군데 회사로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한 주평은 본부장님의 마음속 1등은 메리츠다.